경주시는 최근 5G,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에 뛰어들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희망 지자체 및 민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제2데이터센터 부지 의향서 136곳 가운데 최종 96곳의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심사 등을 통해 다음 달 중에 우선 협상 대상 지역 5곳을 선정하고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는 강원도 춘천 데이터센터 각에 이은 두 번째 데이터센터로 5G,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첨단 산업의 근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외동읍 냉천리 1원을 유치 대상지로 선정해 울산 소재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마치고 제안서 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최종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포천시 등 수도권의 지자체들이 유치 전쟁을 방불할 만큼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주민 서명 운동과 홍보를 통한 대대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 경주시는 주민 홍보는 물론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공개 설명회나 사업 설명회도 전혀 없이 의향서만 제출했다고 밝히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유관기관과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 등 여러 요로를 통해 수시로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